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2월 동자매 농원 농부의 일상 이야기를 방송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포트 자동차 검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검사비가 3만 5천을 들네요. 이 농원에 덜 세워두고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만은 검사소 사장님께서 차를 왜 이렇게 많이 타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다수가 미국 때는 승용차로 움직이니까 포트를 많이 뭐탈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농장일은 대다수가 운반차를 가지고 이용. 옥소나 자두수확기에 택배를 하다 보니까 판장 나갈 때 잠시 사용하는 그런 용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업인 실용 교육이라 그래서 항목별로 이거는 자두와 복숭아를 매년 초에 이렇게 을 받습니다. 재배 방법, 병해충 관리 등에 대해서 유익한 육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홍천도 이제는 과거처럼 관행적으로 농사를 짓는 경쟁력에서 도태되기 때문에 받아야 될 교육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농약도 요즘은 작물 보호제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각종 병해충에 대한 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은 농자재 비용만 날리고 하는 경우 유감스러운 부분들은 그 친환경 농업자재들이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것 같아요. 물론 사용하는 분들이 농가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하지 봅니다. 이런 농업인들 교육이 있으면은 이렇게 각종 농기계상이라든지 이런 또 농업 관련 신형 모델들을 이렇게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는 부스에 다들 노령 농업인들이 많다 보니까 기계에 이제 의존을 하시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한대 값이 그런 남바 승용 예측에도 한 1,500만 원 정도 이상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뜻 사기가 서려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를 해줍니다만은 저요 대비 이된 농기계 수가 적다 보니까 적게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이걸 하시는 그리고 이제 또 고정이 되니까 뭘 발서에 가서 머리도 자르고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그런 날입니다. 이발소에서는 동네 사랑방처럼 다양한 정보를 아쉽게도 노령층이라 그럴까요? 저도 이제 나이가 15세로 또 고용연금 수령 대상이 됩니다만은 편협된 사후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듣게 됩니다. 이제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주입하는 것보다 우리가 젊은이들과 함께 어떻게 어울려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대다수 나이 또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직도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방식 를 젊은이들에게 강요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젊은이들과의 젊은층이라든지 자녀가 보고도 흥이 만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섭섭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수급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가 시골의 청년 농업인들도 나이가 40대 그렇게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부모 세대하고의 갈등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가급적 자녀들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자녀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협조해줘라 하는 그런 조언을 해주는데요. 아이들 사람들이 사고나 생각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 미래에 대한 부분보다는 내가 했던 방식, 당장에 투자되는 비용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 방식을 자꾸 강요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런 자녀가 와서 농업을 생겨주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이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원천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깊게 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농업을 미래를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의 정책이나 관심을 가지는 분들에 대한 생활 정치인들을 국민들은 당연히 뽑아야 되는데도 하고 현장을 아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비하를 한다 그럴까 이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에서도 저희 지역에서는 일반 농업인을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높이라는 기대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저희 홍자매농원 방송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